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작전에 관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슬슬 시작해야겠죠. 그는 두 부하들한테 이 권총 한 자루씩 나눠주고 출발합니다. 이어 때는 2000년 6월 19일 이 아침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짱쥐 일당은 택시를 잡아타고 이곳 사진에 나오는 이 계단들 밑에 이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곳에까지 갑니다. 기사님, 우리 여기서 좀 기다려요. 자, 이 담배나 한 대 빨고 말이요. 짱쥐는 기사한테 담배를 건네주며 이 뒤에 리저쥔과 천스심을 보고 눈치를 보냅니다. 그러자 천스심과 리저쥔은 모자와 마스크를 꾹 눌러 쓰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계단 위에 은행 직원들이 이 지나치게 될 길목에서 척 지키고 있는 거죠. 이어 7시 50분쯤 되자 드디어 4명이 은행 직원이 나타났었는데요. 그중 2명은 이 여자였었는데 이름은 짱쥔과 천잉이라고 불렀답니다. 손에는 이 크나큰 돈주머니를 안고 앞에서 걸어가며 서로 재잘재잘 거리는 거죠. 이어 그 뒤에는 두 명의 보안들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단정자와 리즈웨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두 명의 보안들은 권총도 없이 그냥 경찰봉과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그 누가 감히 이 시퍼런 대낮에 오고 가는 행인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강도질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그렇게 이 네 명은 이 제일 위쪽의 계단으로부터 지금 히히닥닥 거리며 토크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 뒤에는 이미 호신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천스칭과 리저쥔이 찰싹 달라붙었답니다. 이후 천스칭이 또 잘해보려고 먼저 권총을 뽑아서 리즈웨이 뒤통수에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권총은 컥컥거리면서 쏘아지지 않았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네, 그 시절의 권총들은 이렇게 자꾸 탄약이 걸려서 발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역시 천스칭 이놈이 권총을 받아서 뭐 깐깐하게 훑어보지 않아서였죠. 그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던 리저쥔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권총을 빼들었는데요. 하지만 어라? 이 앞에 있던 두 보안은 이미 천스칭이 찰칵찰칵 거릴 때 그 눈치를 다 챘었답니다. 그중 리즈웨이는 막 그냥 곤두박질을 치면서 살겠다고 도망을 치더랍니다. 리저쥔이 그쪽이 되고 팡팡팡팡 하고 쏴댔지만 이 리즈웨이 이놈은 두 다리에 총알을 맞으면서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했답니다. 하지만 아까 곁에 있었던 단정자는 도망도 못 치고 달리가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쏘지마 형님, 나 아무것도 못 봤어. 단정자는 와들와들 떨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답니다. 그러자 천스칭은 멋있게 피식 웃으면서 권총을 찰칵찰칵하고 제대로 맞춘 뒤에 단정자한테 대고 팡팡팡 하고 세 방을 쐈답니다. 그러면 딱 요 면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놈한테 세 방이나 쐈으니 즉사시켰겠네요? 네, 하지만 사실은 아니랍니다. 단정자는 전스칭이 그 어처구니없는 사격 수준 덕분에 목숨이 붙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병원에서 103일 동안 치료를 거치자 그냥 시원하게 다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이 전스칭이 권총은 이상하게 매번 목표로 된 사람을 구원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는 은행 여직원 둘만 남았겠죠. 보통 이러한 경우에 여자들이라면 돈주머니를 놔두고 그냥 도망치게 되면 뭐 굳이 쫓아가서 죽이 않겠죠. 하지만 짱징이란 여자는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돈주머니를 안고서 막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천하의 천스칭이 그걸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짱징을 향해 펴펴펴 하고 쐈는데 어라? 또 그놈이 구원이 손길이 있었던 권총질이다 보니 그 탄약이 묘하게 다 비껴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전스칭은 그제야 막 달려서 쫓아갑니다. 사격 솜씨가 안 되면 몸으로 땡겨야겠죠. 하지만 짱징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또 돈주머니를 안고서 뛰고 있으니 어떻게 남자들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스칭은 대뜸 그러한 짱징을 따라잡고서 그냥 발로 확 걸어차답니다. 네, 멀리서 쏜
좀 타나르면 니 잘도 피했겠다. 그럼 이건 어때요? 전세층은 짱징인 머리통에 딱 붙여대고 팡 하고 쐈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짱징은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인 천잉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천잉은 그냥 그렇게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이 아줌마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천잉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큰 몽둥이를 잡아다가 리저쥔을 향해 죽어라 이놈 하고 날렸답니다. 이때 리저쥔은 그 도망쳐 나간 리즈웨이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만 천잉이 몽둥이를 정통으로 그냥 딱 맞았답니다. 다행히 중국 해병대 출신 리저쥔이니까 맷집이 좋아서 쓰러지지 않았지 다른 놈이었다면 이미 기절하고도 남았겠죠. 그러자 리저쥔은 천잉을 향해 팡 하고 한 방을 쏘았는데요. 하지만 금방 얻어맞은 그 타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지 심장을 못 맞히고 다른 데로 명중되어서 천잉은 그렇게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이어 리저쥔은 이 몽둥이질에 뛰해난 자신이 머리통을 부여잡고 휘청휘청거리면서 겨우겨우 짱쥔이 있었던 택시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짱쥔이 택시 쪽은 어땠을까요? 이 택시기사는 이름이 로빈 공이라고 불렀었는데 위쪽에서 총소리가 나자마자 혀를 그냥 끌끌 차더랍니다. 저거 쟤네 뭐야? 어? 감히 공산당이 나와 바디에서 총질까지 하고 죽고 싶어 환장들 했네 쟤네 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뒤통수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답니다. 이어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로빈 홍은 당장에서 즉살하게 되었고 짱쥔은 드디어 택시를 차지하게 된 거였죠. 그러자 멀리서 이 리저쥔이 휘청휘청거리며 나타나더니 택시에 겨우 올랐답니다. 야 니는 또 왜 그래니? 전수층이 어딨니? 그러자 리저쥔은 택시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가깝게 돈주머니를 쫓아가던데 이제 금방 올게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수층 이놈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답니다. 야 지금 뭐하니 지금? 짱쥔과 리저쥔은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고 이어 먼저 시동부터 걸어놓았답니다. 그러면 이때 전스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돈주머니를 들고 혼자서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또 그쪽의 경찰들이라도 들이닥친 걸까요? 네 사실 전스층은 아까 짱쥔을 따라가서 잡아 죽이고 돈주머니를 챙겼답니다. 그리고 이 돈주머니를 들고서 짱쥔 방향으로 막 달렸었는데요. 하지만 한참 동안 이렇게 달리다가 뭐지? 이 찝찝한 느낌은 뭐지? 아까 뭔가를 봤는데 그냥 지나친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아까 짱징이 죽었던 그 땅바닥에서 다른 한 여자 가방을 본 것 같았답니다. 그러자 전수칭 이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시 돌아가서 찾아본 거였죠. 결국 정말로 그곳에는 한 여자 가방이 있었답니다. 이후 그것까지 잡아들고 이 부랴부랴 달렸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달려오는 전수칭을 보자 그제야 짱쥔과 리저쥔은 안심하게 된 거였죠. 전스층까지 차에 타자 짱쥔의 액셀을 콱 밟고 그냥 엥 하고 도망치자 끝이었답니다. 요번 작업은 이리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는 과연 경찰들이란 게 없었던 걸까요? 이후 짱쥔은 애돌고 애돌아서 진즈비의 집에 도착합니다. 진즈비는 비록 손을 다 씻어도 짱쥔이 필요하면 선뜻선뜻 도왔답니다. 그렇게 요번에 강탈한 돈을 이 세어보니 헐 14만 위엔밖에 안 됐답니다. 하여 짱쥔은 리저쥔과 전스칭한테 만 위엔씩만 챙겨줍니다. 그러자 그 두 명은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의견이 많았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짱쥔은 그들한테는 하늘이었으니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받들었답니다. 이어 짱쥔은 12만 위엔의 돈을 챙겨갖고 금방 태어난 딸을 보려고 자신이 두 번째 정실부인 양미예한테로 찾아갑니다. 짱쥔이 전에 샤오위 어와는 두 아들이 있었기에 딸은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쁘디 이쁜 딸을 안아본 짱쥔은 품 안에서 넣을 줄을 몰랐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같은 이 딸한테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좋은 거라는 좋은 건 다 해주니까 그만 한 달 만에 12만 위엔이 거금이 바닥이 났답니다. 이래서 돈을 써본 놈이 무섭다고 하는 거랍니다. 전에는 200만 위엔을 갖고 1년 반 만에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린 놈이었으니까 요번에 12만 위엔은 한 달도 못 버텼답니다. 네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보통 월급쟁이가 10년 동안 그냥 일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거액입니다. 이제 짱쥔 이놈은 이 씀씀이가 커지다 못해 아무리 어떠한 큰 돈이라도 만족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또 서둘러서 어딘가를 털어야겠죠. 짱쥐는 고향에 내려왔던 바에 한 짜게 바지 친구를 만납니다. 이놈은 이름이 쉬쥔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짱쥔한테 너무나도 처음 맞아서 그냥 정신이 나빠질 정도였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짱쥔이 목표가 은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뭔가 건질 게 없나 해서 찾아간 거였죠. 하지만 짱쥔을 보자 쉬쥔은 화들짝 놀라더니 그냥 달달달달 떨기 시작했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맨날 두들겨 패던 그 놈이 지금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짱쥔 이놈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심심해서 게임 하나를 개발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한 개 반에 30명이 남자애들을 모두 다 한편으로 하게 하고 자기랑 이 1대30으로 몸싸움을 하는 거랍니다. 그럴 때는 암만 30명이 한편이어도 짱쥔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 그냥 다들 겁부터 먹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30명을 쫓아가면서 그냥 다 때려놓았다고 하는데요. 하여 그들한테 짱쥔은 말 그대로 악마였었죠. 그러한 악마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서 봐도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건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네, 뭐 아직도 어렸을 때처럼 때릴까봐 그랬니? 자, 됐다. 겁먹지 말고 우리 어디 가서 한잔 빨아보지 뭐. 그렇게 짱쥔은 쉬쥔을 데리고 술 한잔 하러 호구 가게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아주 기분 좋게 술잔이 오갔었는데요. 그제야 쉬쥔도 짱쥔이 좀 편해져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었답니다. 짱쥔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비상했었는데 이렇게 커서도 큰일 날 줄 알았다 내가. 이 옷차림을 보아하니 니 또 어디서 큰 돈을 벌고 있구나. 그래,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니? 응? 짱쥔은 빛이 웃습니다.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온 거였죠. 짱쥔은 이 술에 취해 휘청휘청해야 하는 쉬쥔 앞에 권총을 확 놓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쉬쥔은 권총을 보자마자 그냥 너무나도 기겁하여 지릴 것만 같았답니다. 뭘 그리 놀래니? 어? 요즘 같은 난세에 싸네라면 이런 칼총포도 밥을 얻어 먹어야지. 아이 그래야. 니는 어렸을 때부터 요 간이 콩알만하던 게 왜 아직도 그 꼬라지야? 쥐쥐는 이미 너무나도 쫄아서 이 짱쥔이 말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괜찮다 괜찮. 내 뭐 너를 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말인데 이 은행을 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어? 은행을 턴다고? 쥐쥐는 한참 동안 직소리도 못하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답니다. 야, 말 좀 해봐라. 뭐 온 하루 내만 떠들고 있니? 짱쥔이 기분 나쁜 듯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하자 쥐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짱쥔아, 요즘의 은행은 예전에 뭐 8, 90년대 은행이 아니다. 그 경보기들과 보안수단이 장난 아니게 발전했거든. 전에는 뭐 은행에 쳐들어가서 제압하기만 하면 큰 돈을 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네 은행 안을 어떻게 뭐 접수를 했다 해도 돈을 못 만져본다 야 라고 했답니다. 뭐요? 너 설마 쫄려서 나하고 구라친 건 아니겠지? 짱쥔이 한번 흘겨보자 이 쥐쥔은 연신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다, 만약에 네가 딱 우리 쪽을 쳐서 먹어야 되겠다면 뭐 방법이 영 없는 것도 아닌데? 쥐쥔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자 짱쥔은 눈치를 금방 채는 거죠. 그래, 좋다, 계속 해봐라. 짱쥔은 더더욱 바짝 붙어서 이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 은행을 따고 들어가는 거는 요즘 같은 세월에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돈이 많은 놈을 이 납치해서 그쪽에서 거액을 챙기는 게 확실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은행장은 천만 위엔 부자다. 가를 납치하면 몇백만 위엔 정도야 뭐 껌값이겠지. 네? 그러자 짱쥔은 박수를 탁 칩니다. 그래서 계속 해봐라. 이 쥐쥔은 이 주위를 살피면서 짱쥔의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 은행장이는 이름이 후멍렌이라고 부르는데 야, 사회관계가 엄청 복잡한 놈이다 야. 이놈이 우리 시에서 시장보다도 멘트가 더 서는 놈이거든? 근데 이놈이 유일한 취미가 뭔지 아니? 바로 다른 놈들이 마누라를 따먹는 거란다 이놈이. 하여 우리 시에 이놈한테 원수를 친 사람이 가득하다 야. 그러면 이놈한테서 돈을 확 뜯어내고 죽여버리면 어떡해? 경찰들이 죽어도 못 찾아낸다고. 결국 무조건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네 생각에는 어떠야? 그러자 짱쥔은 무릎을 탁 하고 칩니다. 니 했다야. 징서워 이발. 아니 여기 제갈공명이 섞고 있는 거 내가 몰랐었네. 아니 니 언제부터 이리 똑똑했니? 어? 야, 니 나이 군사로 아야게.
그러자 쉬쥐는 피식 웃으면서 후멍래니 출근 시간과 그가 지나가는 노선들에 대해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쉬쥐는 정말로 뭐 재생한 질갈 공명이라도 되어서 이리도 생각이 깊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짱쥔이 상상도 못한 다른 한 내막이 있었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쉬쥔과 후멍랜 이 두 사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쉬쥔은 은행 직원이고 후멍랜은 그의 상사였다고 합니다. 사실 쉬쥔이 부친도 예전에 이 은행에 있었는데 그것도 부은행장으로서 넘버2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쉬쥔이 부친은 후멍랜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는데요. 하여 그러한 잘린 놈이 아들도 이 자신이 은행에 계속 있었으니 그냥 눈에 든 가시였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상사를 둔 쉬쥔은 요번 생에는 승급할 기회도 없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후멍랜은 이 쉬쥔한테 아버지 원수이자 또 자신이 원수였다고 합니다. 하여 안전하서나 후멍랜 이놈을 그냥 때려 죽일 방법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밑바닥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천하제일 날강도 짱쥔이 떡하니 나타난 거였답니다. 이었지 따오사른 즉 짱쥔이 손을 빌려서 이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계략을 짠 거였죠. 하지만 짱쥔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애들을 집합시키고 후멍랭이 뒤를 쫓아답니다. 네, 그러면 짱쥔은 쉬쥔의 계략대로 그의 원수인 후멍랭을 그냥 처단해 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또 뭔가 다른 반전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받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